입장이 난감하면 사랑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난감한 일 있으면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그게 참 좋아요.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줄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그랬으니까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그 1절에 간단하게 요약이 돼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 죄된 상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상태,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지금은 now, 지금 현재, 지금은 2018년 오늘 3월 며칠이죠? 14일? 네, 14일. 13일 있었지요? 이게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은 현재, 현재. 믿어지십니까? 아침에들 어젯밤에들 뭐 하셨어요? 지금 눈동자는 이쪽을 향해 있는데 또 정신이 좀 이렇게 바닷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 째려보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녀를 사랑하신다. 자녀다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죠? 비밀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이게 커지면서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이게 볼륨이 커지면서 이제 생각도 이제 많아지고 아버지 쳐다보니까 한심하지요. 뭐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폰 나오면은 뭐 아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좀뭐 나보다 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좀 자꾸 점점 자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돌하죠, 저하고. 그렇죠? 저는 집에서 부부 충돌을 문화 충돌, 세대 간의 충돌을 문명 충돌. 문명 충돌이 일어나지. 문명 충돌이 일어나면 저항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문명 충돌의 그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문화에 있나요? 새문화에 있나요? 새문화가 셉니다. 훨씬 더 셉니다. 근데 구문화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문명 충돌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견뎌보는 거죠. 이거는 뭐 시간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지요. 그런데 힘들어요. 너무나 슬프고. 그러니까는 이제 안 무너지려고 야! 이제 소리 지르지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별로 소리 안 질러도 소리가 커요. 그죠? 그런데 그놈도 가끔 소리를 지르지요. 덩치는 크지. 왜?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됐다 이렇게 안 되지요. 나는 또 얄마 하고 이제 톤이 더 높아지지요. 그러면 이제 저를 봐주는 겁니다. 계속하면 아버지가 상할 것 같으니까 집을 나가셔요. 집을 나가셔요. 나가면서 자동차 키딱 들고 시동 걸고 나가지요. 나가는데 그 차가 누구 차예요? 내 차예요. 지차 아니에요. 가스도 내가 넣었어요. 근데 지 것처럼 타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설마 야 소리를 지르는데 안 쓰고 그냥 가지요. 근데 쓰면 곤란해요. 서서 왜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줘야 돼. 적당히 그 알아요. 가요. 가지요. 밤 늦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부엌에 들어가서 먹어요. 먹는 거는 그거는 먹는 게 아니죠. 처먹는 거죠. 처먹는 거예요. 처먹. 그러면 또 내가 이제 다시 또 자극이 되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까 그 사건 연계해서 몇 시간이 지냈는데도 안 잊혀져요. 감정이 안 사그러들어. 그러니까 부엌으로 갑니다. 가서 야, 이 자식아!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게임이 안 돼요. 지 눈에는. 그러니까
막 밖으로 챙겨서 쟁반 들고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문 잠그지요. 그럼 나는 올라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발로 찹니다. 야, 이 자식아, 문 열어, 엄마. 그러면 문 딱 열고, 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근데 적당히 두드리다가 내려와야지 끝까지 미련하게 문 두드리고 있는 아버지들이 가끔 있어요.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대충 그러다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요. 그러면 다 먹고 먹던 거 다 팽개쳐 놓고 그냥 쓱 또 나가요. 나가는데 소리 한번 지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요. 밤새 돌아다니다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 새벽에 눈을 떠서 보면 그저 지방에서 그리고 뭐 벌써 자죠. 자고 있어요. 뻔뻔해요. 우리 집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 기여한 게. 지금 뭘 기여했는데. 내 몸에서 나갔잖아요.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벽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 이 자식 되게 뻔뻔하다. 예수 싸기를 이렇게 때리는 애비가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애비는 그렇게 못해요. 진짜 애비는 그렇게 못해요. 쳐다보는데 문득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다녀도 내 새끼야, 내 새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식, 내 자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라카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오냐? 베트남에서 오냐? 미얀마에서 오냐? 너 태국에서 오냐? 또 하나 빠졌네. 캄보디아에서 오냐? 필리핀도 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야,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가서 일주일 좀 쉬어라. 가라, 그래. 참 좋다. 내가 좋다. 우리가 와서 잘 놀아야 돼요? 대충 놀아야 돼요? 잘 놀아야 돼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잘 놀아야 돼요. 근데 뭐 첫날 개회에 설교시켜놓고 뭐 설교 내용은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뭐 길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시면 1시간 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정기환 선교사님 필리핀 CBMC 영상 오늘 이렇게 찍고 계신데 절대로 이게 USB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설교 영상인데 이 컴퓨터에다가 담고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또 CT에서 김영삼 특파원 목사님 그 휴대폰 좀 줘보세요. 그래 주니까 제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그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목사님 이렇게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설교 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 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강사님들 다 그래서 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올려놨어. 내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목사님 1시간 10분 했어요. 제가. 아니 세상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이번 세미나를 한번 보세요. 명찰도 명찰 뒤에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 핸드북에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설교 시간도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주체 안 하는 사람만 변동이 돼? 적용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평등한 거지. 그죠? 예. 차별법에 걸려요, 이제는. 차별법에 걸린다고. 예. 어제 아침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장유성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도전 받았어요. 말씀 너무. 그런데 15분 넘은 거 아세요? 계획 시간이. 나는요 길게는 했는지 몰라도 난 시간표 보니까 9시에 마치게 되어 있어서 난 9시 저 시계 보고 딱 맞췄으니까. 근데 장유성 목사님은 시간표보다도 15분 더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하나하나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이거 차별을 내가 안 느껴요. 어제 저녁은 더 하더라고요.
이영철 목사님 수원 언누리 교회 난 정말 은혜 받았어요. 말씀 그죠? 간증 아 뜨거워요. 정말 너무너무 말씀 은혜 받았어요. 예. 말씀 좋아요. 다 좋아. 근데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나 이영철 목사님 끝나고 찬양하자 그러더니 찬양하고 또 기도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설교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라고 그래. 그리고 찬양 가사를 또 바꾸더만 또. 또 부르라 그러고. 야, 어제요 저녁에 몇 분도 한지 모르지요. 서명철 목사님이 나와서 내 옆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더니 웃어 죽겠다. 저 서명철 선교사가 내가 오늘 불러낼까 그러다가 내가 아, 이제 증인으로 그치 맞죠? 시간 내가 보여줬다고 50분 더 해서 50분. 야, 그러니까 위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게 맞아. 변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는데 편애를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예. 내가 아주 그냥 오늘 작정을 했어요. 내가 아니 세상에 더 충격적인 것은 글쎄 야 참 예. 반바지 입고 오래 오늘 아침에는 또 제가 3년째 계속 오지만은 2년 오는 동안에 아내 보고 가자 가자 하니까 아내가 아예 아니에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금년에는 이제 따라 왔단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어요. 오니까 내 마음은 그죠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고 남편도 좀 괜찮게 보여주고 싶고 뭐 아 그런 마음 왜 없겠냐고 왜 없겠냐고 내가 그래서 오늘 점잖게 이제 이렇게 입고 오려고 옷까지 다 준비했는데 다 반바지 입고 오라는 거야 반바지. 나 이렇게까지 바꿔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참 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 목사님이 센 건지 이영철 목사님이 센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뭐 살아남으려면 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뛰는 놈이에 다 안 해요. 다 안 해. 내가 놈이라고 그런다고 같이 놈 그렇게 이때는 좀 바꿔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이렇게 뭐 자나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나는 거 가지고는 이게 세지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했는데 제가 연구를 했는데 나는 놈한테 딱 붙어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아들 이것만큼 센 게 없어. 그니까 딱 붙어가면 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성경에도 이게 있더라고. 성경에도 성경 이 그 여기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야 이거 장동진 목사가 혼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이 성경에 썼다니까. 근데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은 어디에 붙어야 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붙기만 하면 어떻게 돼?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호르산을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불뱀이 나와서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이렇게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라보면. 바라보라 그랬어요. 노뱀을 보면 산다. 너무 쉬운 거예요. 고개 한번 이렇게 쳐들면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아는 바 다 이 고개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치. 그 시제에 안 살았으니까 안 봤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로 대답을 못하신 예. 예.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4장은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그죠?
다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고 신명기 4장쯤 오면은 이제 1세대는 다 없어요. 2세대가 2세대. 근데 그 사람들에게 2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바라본 사람들. 가만히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여튼 1세대가 조금 이게 불순종을 하는가 봐. 이제 어리잖아요. 잘 모르니까 1세대들. 이게 단순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너희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신뢰했다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 믿었다. 어떻게 했다? 의심하지 않았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이 살았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디 가서 붙는 거 이렇게 이제 딱 붙는데 기술자 이제 딱 붙어. 이 붙는 거는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돼. 그런데 이게 또 이민 사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현상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요 붙어 가는 거를 그냥 냅두지를 않아. 어떻게든 또 떼내. 흔들어. 못 견디게 하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견뎌야 산다. 예. 근데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 이게 성경에 있어. 신명기 4장 4절을 자세히 읽으면 다 나와.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이거를 바꾸면은 붙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설교가 길었다 그래도 나는 견디는 거야. 아, 할렐루야. 어떡하겠어요? 견뎌보려고 반바지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야, 그죠? 예. 어제 저녁 광고를 들으면서 제가 참 견디기는 쉽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야외 분위기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견디는데 거의 그죠 도사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사회 보는 분도 반바지, 기도도 반바지. 야, 너무 우리는 이 일에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 있어 있던 간에. 예. 앞서가는 거야, 앞서가죠.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붙어 가자. 견디어 보자.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못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하고 하면 저 인사합시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설교 준비를 잘 해서 왔어요. 근데 어제 그제 지나면서 이게 설교를 다 지금 바꾼 거 다 그냥 이 내용을 바꿨어요. 메이크업에서 어제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내가 이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그랬는데 아 오늘 아침에 새벽 2시에 제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6시 반에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여보 나 배고파. 야, 또 견뎌야 될 게 또 하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게 답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노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살아가노라고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해낼 것도 없어. 그냥 밥 먹고 살면 돼.
뭐 이미 오면 꿀까닥 삼키고 한마디 들으면 꿀까닥 삼키고 뭔 소리 들어도 꿀까닥 삼키고 다 소화해버리고 아버지 알아서 하소 난 간다. 아버지 알아서 하소서 나는 갑니다. 갑니다. 결제 아버지 하시고 나는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아가는 자가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데 그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I'm happy. 누가 나를 사망에서 환난에서 공고에서 핍박에서 나를 어떻게 하리요? 내가 비난돼도 내가 부한돼도 내가 높은데도 내가 낮은 자리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나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나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교회가 나를 파송하고 단체가 나를 파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건 도구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통로. 그러나 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을 격려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끼리니 이 말라기 3장 17절에 읽다가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 세웠다. 이것도 감격한데 하나님이 나를 아낀대. 아낀대. 하나님이 나를 아낀대. 하나님이 나를 아낀대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뒷배경이 하나님이요. 내가 외롭게 혼자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계신데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내가 생각하며 내가 너무나 아까워. 너 아까워. 내가 그냥 막 쓰려고 하나님이 막 부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아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응? 이런 존재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슈티어디스가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거 달라 그랬더니 그거 떨어졌대. 좌석이 그냥 어중짱게 앉아가지고 아 정말 기분이 확 상하려고 그러래요. 근데 기분이 확 상하려고 하는데 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 세미나 가는데 내가 상해버리면 말씀 전하러 가는데 내가 상하면 상한 마음으로 가면 내 입에서 내 감정에서 내 언어에서 뭐가 나와? 상하는 것이 나와요. 상하는 것이. 그러면 100명 가까이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돌아갈 것인데 내가 정체성이 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의 선교 현장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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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잖아요. 할만하잖아요. 할만하지. 행복하잖아요. 한번 견뎌볼만하잖아요. 한번 이겨볼만하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하다 보면 안 되는 데다가 헐 힘을 쏟아요. 그거 하나만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인 중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내 마음에 아픔이 되는 어떻게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왼손 들라 그러면 오른손 들고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이상하게 있어. 그러면 마음에 그래 조금 하나만 싹 바뀌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아유 저거 하나님 조금만 좀 바뀌어가구나 정말 짜증나서 저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보고 직접 들었냐 그러면 나 계시 받는 이상한 사람 예, 그럴까 봐서 예,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는 것 같아. 잘 되는 그거를 더 잘 되게 해라. 잘 되는 그걸 더 잘 되게 해라. 왜 잘 되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걸 그걸 더 잘 되게 만들어서 안 되고 있는 그게 쑥 따라오도록.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까지 다 나중에 망쳐버려.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려. 거기다가 다 자원을 뺏겨버려. 거기다가 온 힘을 공급해줘버려. 거기는 계속 먹기만 해, 뺏어가기만 해. 무너뜨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파워를 주니 무너뜨리는 파워가 점점 더 커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끝내는 다 무너지는데 내가 무너지더라. 내가 무너져. 내가 하기가 싫어. 내가 하기가 싫어. 우리가 잘못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실수를 그냥 냅두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까 그거는 해결하시고, 내가 다 사실은 해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도 뭐 좀 하셔야지 하니까, 심심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아버지 하라 하시고, 요거 내가 좀 할게요. 예, 요거는 내가 할게요. 협조 안 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없어져 버려. 행복감이 상실해. 기쁨이 상실하는 거예요. 근심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염려가 그 안에 들어와요. 그것만 해결하면 하도 거기에 매여서 잘 가고 있는 그것도 다 나중에는 망쳐버리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본문을 다시 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과거는 어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과거는. 이전에는. 응? 설교 시간 길다고 지적받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과거는 어디에? 안 되는 거기에다가 파워를 두고 살았어요. 과거는 어떻게? 이전에는 내가 하고 살았다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만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행복합니다.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 살아가는 자가 행복하다. 살아내려고 온 힘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내가 생각해도. 그죠? 생각해보세요. 오 목사님한테 꼬였으면 내가 설교하겠는가? 내가 좀 더 대단한 것 같아. 옆 사람 보고, 아내 보고 그러세요. 네가 대단하냐, 내가 대단하냐. 부부끼리 앉았죠. 누가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요, 제 아내가 안 왔으면 조금 더 내가 깊은 얘기를 할 텐데. 선교사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은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고. 제가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 수련회 간다고, 세미나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멀리 가는데? 미국은 중남미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왜 그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날도로. 그 친애들이 와봤어야지 알지. 여기 은혜가 있거든. 여기 살아가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가게 돼 있습니다. 네. 행복한 그 자리에 가게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선교사님 만나면 내가 좋고, 그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왜 자꾸 거길 가냐고. 근데 어제까지도 첫날 와가지고 여길 왜 왔냐고, 그렇게. 이렇게 덥고 땀나고. 근데 어제 저녁부터는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기대했어요. 아마도 떠나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 손을 잡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당신 내년에도 와라. 여기서 아픔을 나누고 여기서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고 동질감 같은 무리 우리가 같은 비전 한 사람 한 마음 그죠?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몇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또 코끝이 찡한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가슴이 애리는데 자녀 교육 문제, 자녀 양육 문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참 현실 문제다.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 문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뭐 조각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동안에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꿈이 있다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게 꿈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죠. 꿈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요셉 이야기를 뺄 수가 없어요. 꿈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후세 제1대 후손 요셉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고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질한 것은 다 같이 고생했어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뭐 다 아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긴 하는데 제가 주변에 그 미국의 민주당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민주당 내에 아시안 그 이렇게 조직체 대표를 하는 장로님이 제 주변에 계세요. 우리 지역 가까이 사세요. 그 이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저를 가끔 만나고 기도 동력자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기가 한 40년 전에 유학을 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트럼프 쪽 가족들하고 이렇게 맨하탄에서 연결이 돼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젊을 때. 그래서 트럼프를 후원하는 모임이나 이런 단체를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데 어느 날 트럼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싹 그냥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건. 지금 그 멜라니 여사는 세 번째 부인인 거 아시죠? 네, 그죠? 네. 몰랐나요? 몰랐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소식이 관심이 없다. 그만 지금 경건하다. 예. 아니면 무식한 건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리고 등을 돌렸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나온다 그럴 때도 세월이 한참 지났잖아요. 젊을 때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럴 때도 자기 자체도 적극적인 참여를 안 했대요. 근데 한번 크게 실망한 건 그거래요. 그래서 이혼하고 왜? 이 트럼프가 기독교 신앙인인데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다네요. 그래서 대단히 말하자면 괜찮은 신앙의 그 뼈대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그 민주당 아시안 뭐 그러니까 막 코리안은 물론이고 뭐 자페니스 차이니스 뭐 하여튼 아시안 전체의 그 나라별로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 위에 대표예요. 아시안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공식적인 민주당 행사할 때는 메인 테이블에 앉는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장로님.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그래도 트럼프는 헤어지고 만났고 헤어지고 만났지 이 사람들은 같이 여러 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좀 충격적인가 봐요, 이분이. 그리고 막 충격을 받더라고. 그건 내가 쪼크로 얘기하는 건데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 율법적인데 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은혜로 갑시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그죠?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다윗, 이거 막 영웅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이 다윗이 이야기 해볼까요? 다윗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사건의 대표적인 샘플로 계속 그냥 대대로 나오는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과 꿈 많은 요셉. 이 요셉의 차이가 뭐예요?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연단받고, 다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살아내느라고 힘들었어요. 살아내느라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이분들보다 더 많은 험난한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살아내느라가 아니라 요셉은 즐겼다니까, 그걸. 그냥 갔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난 모함을 하고 옥중에 들어가도 성경 읽어보세요. 나 억울하다. 어디 가서 한 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머리 박고 그러면 박고.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그냥 그러고 살았다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내 삶의 방향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요나가 수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깊음 속 어둠 가운데 던지셨도다. 누가 던졌어요? 하나님이. 원망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수렁에 빠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나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오려면 누구한테 붙어야 돼?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빠뜨린 수렁에서 나올 방법은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런 자신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내가 빠져 있어도, 지금 내가 좀 넘어져도,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어도, 누구의 것이요? 나 하나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요셉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요셉은. 예, 본문에 보세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율법적 깨끗함이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생각에 그냥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데. 방향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 방향이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거머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살지를 않는 겁니다. 막 살지를 않아요. 왜? 예?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 안에 행복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만족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내 자존감이 확실한데. 확실한데. 내가 아침에 지금 호텔에 가서 밥 먹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계란 먹을 거냐고. 그래서 내가 다 앉아서 그랬어. 네가 오늘 복 받았다 이놈아.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대접하니까 복 받아라. 아니, 속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스 코리아 법칙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세미나 와서 한 두어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드린 것 같은데, 또 기억도 안 날 거야. 잊어버려야 또 나도 써먹지. 미스 코리아가 길을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녀석이 그 미스 코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요. 더럽게 못생겼다. 야, 그게 사람이 생긴 거냐? 미스 코리아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듣기는 사운드는 들려. 근데 그 말은 내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 미스 코리아인데. 그 말은 저 녀석이 떠들지만은 그건 내 말이 아닌 거요. 그러니까 관심을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쌍무시해요. 그 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런데 또 뒤에서 하는 말이요. 아까 뒤통수도 못생기네, 뒤통수도. 그 나보고 하는 말 맞아. 그러니까 계속 들리니까는 한번 보는 거요. 저 녀석이 저 누굴 보고 하나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네. 이 분명히 나한테 하는 걸 맞네. 그럼 미스 코리아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딱 돌아서서 눈 똑바로 떠. 나 봐. 차려. 나 미스 코리아야. 한번 볼래? 이러는 미스 코리아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쳐다는 보겠지. 웃기고 있네. 가버려요. 거기에 에너지 주질 않아요.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내가 쟁취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내 주먹 불끈 치고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능력을 아셔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살면 돼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어저께 그 저녁에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정복자보다 어떡하다고요? 우리가 훨씬 뭐라 그랬죠? 목사님,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우리는. 아, 나 그 말씀 은혜 받았어. 난 그동안에 정복해서 좋다, 이렇게 가끔 생각했는데. 그 굉장히 도전이 됐어. 따라 합시다. 두려움을 버립시다. 여러분, 두려움 버리세요. 두려움 버리세요. 두려움. 교회 밑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느니라. 형벌이 있는. 포장된 나로 살지 맙시다. 두려움이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에 끌려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거 하면 돼요. 못한다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 보세요. 하는 짓 보면 사랑할 만해요. 한심해서 뺀질뺀질. 예배는 잘 드리지요. 그리고 꼭 친교 시간 되면 괜히 전화기 들고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여보세요. 그러고 나가서 안 들어와. 다 차려놓고 마음 들어와가지고 먹고. 설거지 할 때쯤 대목은 술구머니 사라져가지고 차에서 누워있다가. 목사님. 아우, 저 안 돼요. 목사님, 왜 저런 걸 또 교인이라고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아이, 목사님, 용서할 만한 걸 용서하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용서할 만한 게 아니라 하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짝퉁 하나님인데, 짝퉁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못해요. 자신감 없어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라. 왜 버려야 되는데? I don't know. 성경이 두려움을 버려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뭔데요? 몰라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있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어디로부터 왔는데? 죄로부터 왔어요. 그 분석해서 어떡하라고? 몰라요. I don't know. 버려요.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라고.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장가를 갈 때 들은 얘기, 지금도 젊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얘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의 반쪽 찾아간다 그런 거, 반쪽. 반쪽. 여러분, 반쪽이 반쪽을 만나면 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쪽이 반쪽 찾아다니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틀린 거예요. 왜냐면 반쪽은 아예 처음부터 좀비요, 좀비. 그러니까 좀비가 찾아 나서서 만나는 반쪽은 또 좀비야. 그러니까 반쪽이 불안한데 불안이 불안을 만나니까 두 불안. 그러니 가정 안에는 불안이 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공격적이에요. 너가 두려우니까 날 공격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두려움이 꽉 차니까 나가서도 사는 게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남자 아담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와 완전한 하나가 만나서 둘 완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가 같이 하나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라. 버리면 돼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둬. 근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기술이 들어가야 돼. 기술이 들어가야 돼.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기술이 연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얻은 힘으로 상황이 생길 때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실패하면 조정하고 다음번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같은 방법으로 또 그렇게 또 실수를 범하고 살아가는 연약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서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다시 실수했습니다. 회개하고 조율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또다시 한번 부닥쳐보고 또 성장하고 바꾸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 이것이 우리를 경건에 그 길로 계속 가게 하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슬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소리 얍복강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떠날 때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갔는데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식구들과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형님이 자기를 400명을 데리고 기다린다는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몇 번에 나누어서 선물도 보내고 다 가족도 보내는데 자기가 제일 끝자락에 남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가 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았는데 또 축복을 받아야 된대. 물질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축복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야곱은 속마음이 자기 깊은 곳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1절에 가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과연 아들 에서냐? 축복받으러 들어갑니다. 에서냐? 너를 만져보자. 그 야곱이 그렇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에서가 아닙니다. 거짓말한 거지요. 그런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라고 속입니다. 야곱으로 축복을 받은 겁니까? 에서로 축복을 받은 겁니까? 나 성경을 보다 헷갈려 죽겠어요. 좀 해석을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뭐 이런 성경 주석책을 다 매추 헬리키 다 등등 다 찾아봤는데 내가 궁금한 그 시원한 속 시원한 해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버릴까? 없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야곱이 처절한 삶을 산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살아왔어요. 살아가노라고 얼마나 했었어요. 몸부림쳤어요. 사는 자가 아니요. 살아도 사는 자가 아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온갖 흉내를 다 내봤어요. 온갖 것 다 따라가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게 곤모술수를 다 썼지 않았겠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이라. 오, 이거 무슨 말인가?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은 야곱으로 살아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로 살아간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고 웨스트 롱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말을 해석을 그렇게 했더라고. 아, 이 해석이 마음에 와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살면서 내가 야곱이니까 야곱으로 살아간 나는 사랑하는데 에서로 살아간 나의 야곱은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시에 세미나가 또 시작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10분은 또 우리 또 커피타임 가져야 되잖아요. 10시에 시작된다고 시간에 시간표가 9시, 10시하고 선 하나 딱 그어져 있다고 내가 10시까지 가면 또 광고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주여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상실되고 훼손된 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에 찌들여져 있는 나를 발견해 봅시다.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가 그러더라, 신문에 났더라, TV에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 우리 단줄 알고 쫓아갑니다. 다 그렇더라, 유행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우리 거기에다가 온 힘을 쏟아 붓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정의들이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선교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집사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는 정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의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인가? 여러분, 그거 해내노라고 힘들면 한번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러운가?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인가?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인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부여잡고 그 길 가시면 행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걸 부여잡고 살아가면 나는 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로 살아가는 그 삶의 힘든 삶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행복감이 그 안에 있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애쓰고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당연히 그 길 가는 것이 내게 생명인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살아가네. 나 이거 해냈네.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는,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세상이 놀라는 하나님의 선교사들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찌들려 있는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위로함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들 위해, 우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